자, 오늘은 날씬한 이현식 선생님이 가정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자, 지금 배우고 있는 방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이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미 한번 3학년 정도면 이미 다 배웠거나 배웠지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거나 할 텐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살려보는 쪽으로 합시다. 먼저 누가 와서 가정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법으로 끝나는 거 있죠. 가정법, 직설법, 그다음에 명령법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문장의 종류예요. 말을 하는 방법에 관련된 거죠. 직설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명령법은 뭐 아시겠지만 대놓고 뭐 이렇게 명령을 하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그런 명령법이죠. 가정법은요. 가정, 가짜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가정법 뭐냐라고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하세요. 가짜를 정하는 방법, 가짜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 것이에요. 가정법은 if를 사용하는데 if를 썼다고 모두가 가정법인가? 사실은 또 그건 아니에요. if를 사용하는 문장은 크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 문과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의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가정법은 가짜예요. 조건은 조건을 다는 거고요. 조건은 이런 거죠. 네가 만약 나에게 돈을 준다면 내가 그걸로 너에게 뭘 사줄게. 조건을 건 거죠. 돈을 주면 그 조건 하에서 뭘 해준다는 거고. 가짜는 이런 거예요. 만약 내가 키가 180이라면 나는 모델을 할 텐데. 내가 180이 아니야. 좀안 되잖아요. 그죠? 모델이 아니야. 모델같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은 모델은 아니잖아. 가짜를 정했죠. 내가 180이라면 모델을 할 텐데라고 하는 건 가짜를 정하는 거예요. 방금 그 문장은 가정법의 공식에 맞춰서 써줘야 돼요. 이 조건문을 먼저 보면 조건문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도와줄게. 이건 가정법이 아니에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if 그다음에 뭐 보통 현재 동사 그다음에 뭐 will 하지만 여기에서는 will을 못 쓰죠. 왜냐면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if it rains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 만약에 will rain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은 틀려요. 왜?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가정법의 문장인데, 가정법은 크게 두 개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죠. 이게 가정법 과거와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와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정법 과거를 보시면 가정법 과거는 이름이 과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뭐 과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언제냐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에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할 때 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이에요. 즉,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뭐뭐 한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란 뜻이에요. 내가 지금 180이라면 내가 지금 모델 할 텐데. 이럴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인데 왜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고 했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가정법 과거의 형태. 형태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문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형태잖아요. 그죠? If you are 과거 동사, 으쿠슘마 통세 원형, 으쿠슘마 통세 원형, would, could, should, 여기 하나 더, should까지. 으쿠슘마, 나는 이걸 would, could, should, might, 으쿠슘마라고 해요. If you are 과거 동사, 으쿠슘마 통세 원형, if you are 과거 동사, 으쿠슘마 통세 원형, if you are 과거 동사, 이 과거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고 지은 것이다. 단순히 아주 단순하죠? 가정법 과거. 과거동사를 쓰니까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고 했지만 해석은 어떻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현재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지금 뭐뭐 하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쓸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could예요. 뭐뭐 할수 있을 텐데 이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would는 뭐뭐일 텐데 또는 뭐뭐 할 텐데 정도.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르는데라는 의미에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한 걸쓸 수는 있어요. 자, if I got money today, 내가 오늘 지금이죠. 지금 돈이 있으면 가시지만 지금 있다.
있다면, 지금 있다면, 현재처럼 해석해야 돼요. 나는 줄 텐데, 이런 말이죠. 만약 내가 돈이 있다면 너에게 줄 텐데.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요거는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돈 좀 빌려줘 하니까 이 말을 쓰는 거죠. 돈이 있으면, 돈을 받으면 줄 텐데, 안 받아서 못 줘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되겠죠. 아, if I didn't go there. 만약 내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녀가 화를 낼 텐데, 안 가면 화낼 텐데, 나 가기는 간다란 말이에요. 이때는. 가정법의 문장. if 주어하고 동사, 우크슘맛 동사의 원형이니까, 이 형태로 적어져 있으면, 아, 이건 가정법이고, 동사는 과거동사를 썼지만, 현재처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로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한 단계 또 나가면. 자, 그리고 if 주어 과거동사 할 때, 과거동사 자리에 비동사를 쓰면, 인칭에 관계없이 무조건 were를 쓰면 된다. 사실은 요즘에는 was도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서. If she were, she 다음에는 was를 써야 되지만 were를 원래 쓴다는 거죠. were가 원칙. 말로 할 때는 was를 사용하기도 해요. 여기 적어져 있죠. If she were smart, 만약 그녀가 영리하면 she could solve the problem. 이 문제를 풀 텐데 영리하지 않아서 못 푼다는 말이고요. If it were cheap, 만약 그게 싸다면 I would buy it. 내가 살 텐데 사지 않아서 못 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가정법을 배우면 서술형 평가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 정도 부분이에요. 문장을 전환하는 거죠. 전환하는 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서술형 평가로. If she had some money, she could buy a cake. 그녀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케이크를 살 텐데, 가지고 있다면 살 텐데, 안 가지고 있죠. 영어로 그녀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영어로 뭐다? doesn't have요. 현재니까 doesn't have죠. 살 텐데 실제는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못 사니까 못 산다는 can't buy죠. 그래서 as she doesn't have any money,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some은 긍정문이고 any는 부정문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신경을 이렇게 써주면 뭐 완벽한데 보통 이런 데까지는 시험에 내진 않아요.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 이건 가정법의 문장이고요. 얘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직설법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는 거 봅시다. If she were not tired. 만약 그녀가 피곤하지 않으면 그녀는 너를 도와줄 텐데. 안 피곤하면 도와줄 텐데.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거든.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그래서 피곤하다가 is tired. 자, 여기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니까 여기가 현재가 나온 거죠. 이거 반대니까 여기 not이 있다고 not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말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해야 돼. 항상 피곤하지 않으면 도와줄 텐데 실제로 피곤해서 못 도와줘. 피곤하다가 she's tired. 못 도와준다. 도와주지 못한다. 이것은 doesn't help 하면 실제로 안 도와준다는 말이고요. won't help은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니까 거의 맥락이 비슷하죠. 못 도와줄 거야 하면 she won't, will not 또는 못 도와줘, 현재 못 도와줘, 지금 못 도와줘 할 때 둘 다 의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건 가정법, 얘는 직설법. 실제로 이걸 갖다가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If I knew the answer, 만약 내가 답을 안다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텐데 답을 알아 몰라? 몰라요.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없어요. 몰라가 영어로 뭐다? don't know. 시제가 현재고요. 말할 수 없어가 can't tell이죠. 그래서 as I don't know the answer,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구나. 이건 가정법, 직설법이에요. 뒤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동사의 형태를 집어넣는 거에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고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고 이런 문장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한번 풀어 보십시오. 페이지 258쪽 같이 보도록 합시다. 빨리빨리 풀어서 If he blank a little harder,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시험에 통과할 텐데 if 주어 과거 동사 cushion 맛 동사 원형 지금 공부하면 지금 통과할 텐데 이런 말이에요. If I knew his phone number, 전화번호를 알면 그에게 지금 당장 전화할 텐데 과거동사 would 또는 could를 써도 뭐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 3번 If she had money, 만약 그녀가 돈이 있으면 그녀는 먹을 것을 살 텐데 돈이 없어도 못 사네. 아,
돈좀빌려주고싶네. 4번 If you were in my place, 네가내입장이라면 What would you do for? 무엇을하겠니?이런말이죠. 지금내입장이라면다과거동사5번 If she helped me, 만약나를지금도와주면내가그일을일찍끝낼수있을텐데이런말이고요6번 If he didn't make a mistake, 실수를저지르지않으면 He would get a job, 그직업을일자리를구할텐데이런말이죠7번 If you did it, 만약네가지금운동을하면 You would be healthy, 지금건강해질텐데이런말이고요8번 Agreed, could 9번에 changed, would 10번에도 didn't go, 과거동사니까요만약그가지금거기에가지않으면나는기쁠텐데지금안가면나기쁠텐데이런말이군요11번 were rich, 부자라면 she could take a trip, 여행을해외로갈텐데12번 if I had a car, 차가있다면 I could visit relative, 친척을방문할텐데이런말이고요넘어가셔서이제여기에있는문장을여러분들이실제로할수가있는가봅시다 As she doesn't have money, 실제로지금돈이없군요그래서그녀는살수없군요반대로가정해야죠현재사실의반대로내가돈이있다면 if she, 그녀군요그녀가돈이있다면그녀는 could buy a car, 우쿠슈마동생은요 if you are 과거동사우쿠슈마동생은요지금비가내리고있어가지고우리는소풍을못가비가안내리면이렇게해도되겠죠 if you are 과거동사니까비동사니까 were not raining, we could go 이렇게하면되겠고3번 as you are in my position, 너는내입장이아니기때문에너는똑같이할수가없을거야만약네가내입장이라면자현사반가니까이부족하고동사 You were in my position, you would 위를쓰면은 would 로쓰고요 can 을쓰면 could 로쓰면딱맞아요4번그들은나를모른다모르기때문에나를욕한다 speak ill of, 수고하나알아놓으세요욕하다란말이죠욕하다욕하다욕하다욕하다가맞나욕하다가맞나자만약그들이나를안다면욕안할텐데이렇게해야되겠죠그래서안다면과거동사안할텐데우쿠슈마동사의원형우든트이런데낫을안넣거나이렇게해가지고많이틀리죠색깔있는펜으로채점하고있죠맞으면동그라미틀리면그거요5번 You can lose weight 너는살을뺄수없어 As you eat 뭐너무많이먹기때문에또이런거하면찔린다니까만약네가안먹으면이렇게되겠죠그래서이번에는 이제 if 를이렇게이렇게앞으로빼서만약네가먹지않으면너는살을뺄텐데입맛이살아있는데어떻게6번 As she spend a lot of money on clothes 그녀는옷에도돈을많이써그래서돈을많이저축을못해안쓴다면저축할텐데 didn't spend 저축할텐데 could save 이렇게하면되겠죠 As she doesn't have many friends 그녀는많은친구가있지는않아그래서행복하지않아친구가있다면가지고있다면행복할텐데이렇게되겠죠8번 It's broken easily 그것은쉽게부러지기때문에나는새것을사야만해안부러진다면안살텐데이렇게되겠죠 were not broken 안살텐데 wouldn't have to buy 살필요가없을텐데이렇게되겠군요 wouldn't have to buy 9번우리는충분한시간이없어우리는그것을오늘못끝내있다면끝낼텐데과거동사 had 끝낼텐데 could finish 그여자는그남자를사랑해그래서너는그남자를포기해야만해뭐삼각관계야그녀가사랑하지않으면너가포기할필요가없을텐데이푸주어과거동사우쿠슈마동사의원형다낫을집어넣어서사랑하지않으면포기할필요가없을텐데이렇게하면되겠죠그다음직설법으로바꾸는자 if they try their best 만약최선을다하면성공할텐데 if you work 과거동사 우쿠슈마 동사의원형최선을다하면성공할텐데실제로최선을다하지않아그래서성공을못해그래서최선을다하지않는다 don't do their best 성공을못해할수가없다면 won't 써도되고 can't 를써도말은될것같아요그죠미래의성공근데여기서이제 would 를썼는거보니까 won't 를쓰는게더맞을거예요그죠 won't 가이제 would 하고뜻이같으니까성공못할텐데그래서최선을다하지않기때문에성공을못할거야최선을다하지않기때문에성공할수가없어최선을다하지않기때문에 they don't 성공안해 don't 는좀애매하긴한데하여튼이두개정도는의미상으로별차이가없을것같아요2번
If we had enough food, 만약 우리가 충분한 음식이, 식량이 있다면 우리는 캠핑을 오늘 갈 텐데 식량이 없어. 가지고 있지 않아. We don't have.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없어. Can't고. 실제로 못 가. 지금 없어서 지금 못 가는 거니까요. 3번. If we were a lazy man. 만약 우리, 그 남자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면 직업을 구할 텐데 게으른 놈이야. 그는 게을러. He is a lazy man. 그는 못 구해. 구할 수 없어. Can't get a job. 이건 쉽다. 4번. If she didn't go home early. 집에 일찍 가지 않으면 엄마가 화낼 텐데 집에 일찍 가서 엄마가 화 안 내죠. 집 일찍 간다, 현재. Go some. 화안 낸다. Won't be angry. 또는 she isn't angry. 뭐 해도 되겠다. 이젠 지금 안 나, 화가 안 나 있다. 뭐 isn't angry. 뭐, 이것도 뭐 틀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5번. If I spoke perfect English, 만약 내가 완벽한 영어를 말한다면 나는 좋은 직업을 구할 텐데 완벽한 영어를 말하지 못해. Don't speak. 또는 여기다가 can't speak를 써도 상관은 없겠어요. 의미상으로 can't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직업을 못 구해. Don't, won't 또는 can't도 돼요. 다. 근데 가장 맞는 거는 뭐 would니까 don't나 won't가 더 맞겠죠. If I didn't have a test tomorrow, 내일 시험이 없다면 나는 영화 보러 갈 텐데 내일 시험이 있어요. I have a test tomorrow. 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won't,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쓰려면 won't, 갈 수가 없어 하면은 can't. 둘다 맞을 것 같아요. 7번. If she had some money, 그녀가 돈이 있으면 그녀는 클럽에 갈 텐데, 클럽에 가입할 텐데 돈이 없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doesn't have, she니까요.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이거는 can't가 맞겠죠. 가입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는 can이 맞겠죠. 8번. 그 남자가 일찍 떠난다면 그 남자는 첫 기차를 탈 텐데 일찍 떠나지 않아. doesn't leave죠. 그래서 can't, 잡을 수가 없어. can't take. 9번. If we felt comfortable, 만약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면 우리는 더 오래 머물 텐데 편안하게 느끼지 않아. We don't feel. Don't feel. 그래서 우리는 머물지 않을 거야. Won't. 또는 don't stay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느낌상으로는 don't. 편하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Won't가 제일 맞긴 하겠고. If they didn't stop us. 만약 그들이 우리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우리를 잡았나 봐. 그래서 만약 그들이 우리를 그들이 우리를 잡기 때문에 stop us, 우리를 저지하기 때문에 stop.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없어. 현재니까 전부 다 현재 시제. stop us, can't를 쓰면 되겠죠. 내가 일일이 이렇게 한 문장씩 해석해 주는 게 뭐냐면 가정법 할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해석 안 해보고 공식 풀듯이 막 풀다 보면 not이나 doesn't나 didn't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봅시다. 좀 빨리 합시다.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과사반가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고등학교 때 내가 라면 안 먹었더라면 그때 키가 컸었을 텐데 그때 많이 퍼먹어서 그때 키가 안 컸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했을 텐데,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눈치 빠른 학생은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는 head pp죠. 그러니까 형태가 if, do, had, pp. 이게 head 과거 분사 pp잖아요. pp. If you had PP, Ukushima have PP. 이때 Ukushima have는 안 바뀌어요. If you had PP도 head 안 바뀌어요. 항상 head죠. 동사만 PP 형태로 이렇게 이 과거분사 이것만 바뀌면 돼요. If you had PP, Ukushima have PP.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뭐뭐 했었을 텐데. 과거에 했더라면 했었을 텐데. 실제로 과거에 안 해서 못 했던 거예요. If you had PP, Ukushima have PP. 그래서 If I had seen her at the party, 파티에서 그녀를 봤더라면 If you had PP, 봤었더라면 나는 행복했었을 텐데, 이런 말이죠. 못 봐서 행복하지 않았었다, 과거에. If I hadn't been sick, 아프지 않았더라면 너를 방문했었을 텐데 아팠어, 그래서 방문 못했어. 언제? 과거에, 이런 말이에요. If I had known
His number. 민성아 이거 해석해줘. If I had known his number, I would have called him. 그렇죠. 알았더라면 전화했을 텐데 몰랐죠. Didn't know예요. 전화 못했어요. Couldn't call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 요거는 별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3에서 가정법 할 때 시험 문제로 나오는. 아깝게 중2 정도 레벨이라면 이제 중3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내죠. If I hadn't studied hard,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시험 통과 못했을 텐데, 근데 열심히 공부했어, 과거에. 공부했다, studied. 통과했었다, passed. 이렇게 된 거죠. 공부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통과했었지. 또는 여기다가 뭐, could pass 이래도 상관없죠. 그죠? 통과할 수 있었어. 통과했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과거로만 해주면 돼. If she had money, 돈이 있었더라면,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녀는 샀었을 텐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과거에, didn't have. 살수 없었다, couldn't buy. 이때 didn't나 couldn't는 다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didn't have, 살 수가 없었다. If it had not rained,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갈수 있었을 텐데, 외출할 수 있었을 텐데, 비가 내렸다, 과거에. rained. 나갈 수가 없었다. couldn't 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된다, 된다. 그러면 그것들 또 이렇게 세 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자, 페이지 262쪽. 여기는 그닥 어려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만약 그녀의 상태를 알았더라면, 과거에 알았더라면, 과거에 도와주었을 텐데, 알았더라면 도와줬을 텐데, if you had known Okushima 도와주었을 텐데, had known, would have helped. 그것을, 만약 그것이, 가격이 저렴했더라면, 나는 그것을 두개 이상 샀을 텐데, had been, Okushima have, 샀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if you had PP 할때 had 하고요, Okushima have 할때 would have는 절대 변하지 않고, 싸다, 비동사, 샀을 텐데, PP. 이 PP 형태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had accepted. 받아들였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would have PP. 그냥, 우리말로 해줘도 여러분들은 바로 한글로, 영어로 할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떠나기 전에 저녁을 먹었더라면, 저녁 먹다가 해본데, had죠. 그 다음에 놓쳤을 텐데 would have missed 시간을 만약 우리가 돈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we hadn't waste 이렇게 되겠죠 hadn't waste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could have bought 새 집을 살수 있었을 텐데 could have bought 만약 당신이 날씨를 확인했더라면 if you had checked if you had PP 주고 Okushima had PP could have saved could have saved more tim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만약 그녀가 그와 결혼했더라면 had married 행복했었을 텐데 would have been 행복하다는 be happy니까요. had married would have been 만약 그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더라면 시간이 있다는 시간을 가지다라고 하는 have 동사를 쓰죠. 그래서 had 그 다음에 완성하다 completed에서 would have completed if we had enough time he would have completed it to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 그가 어제 바쁘지 않았더라면 이때 않았다 할때 not의 위치를 좀잘 봐두세요. had not been, hadn't been이죠. had하고 pp 사이에 not을 적어주니까요. not의 위치를 잘 알아놓고 방문했을 텐데 would have visited.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방문하지 못했을 텐데 하면 여기다가는 not을 어디다 넣을까요? 1번, 2번, 어디다 not을 넣게? 1번, 2번, 1번. 그렇죠. 여기다가 not을 만약에 넣는다면 조동사 다음에 not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wouldn't have. had pp는 사이에 놓고 would have pp는 would 다음에 난다. 10번 만약 그녀가 대학을 갔더라면 교사가 됐을 텐데 여기는 if가 뒤에 있네 그죠? 대학을 갔더라면 had gone 이게 뒤에 오고 교사가 되었을 텐데 would have become became become이니까 다시 pp 형태는 become이에요. 다음 이쪽으로 가셔서 봅시다. 자, 좀더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때부터. If it hadn't rained,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축구했을 텐데 비가 내렸어. 내렸다가 rained. 간단하죠. 축구 못했어. 할수 없었어. Didn't play나 couldn't play. 근데 여기선 could를 썼기 때문에
과거 동사 couldn't play. 항상 해석해 보라 그랬죠? If she had told him the truth. 만약 그녀가 남자에게 진실을 말했더라면, 말을 했더라면 그는 화를 안 냈을 텐데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다. 과거. didn't tell. 그래서 화가 났었죠. was angry. was.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작한다 생각하면 훨씬 더 수학 풀듯이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If they had arrived here on time, 제 시간에 그들이 도착했더라면 그들은 쇼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도착을 안 했죠. didn't arrive.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couldn't enter. If they had given me the money, 만약 그 남자가 나에게 돈을 주었더라면 나는 돈을 빌려줬을 텐데 너에게. 그 남자가 돈을 안 줬어. 안 줬다. didn't give. didn't give me. 빌려줄 수가 없었어. couldn't le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you hadn't helped me, 만약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성공 못했을 텐데 네가 나를 도와줬어. 도와줬다. helped. 나 성공했다. succeeded. 아주 간단하죠. 만약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더 좋은 마크는 점수예요. 여기서 점수를 받았을 텐데 공부를 안 했다. didn't study. 점수를 못 받았다. 받을 수 없었다. couldn't get 또는 didn't get. 7번. If she had invited him to the party. 그녀가 그 남자를 파티에 초대했더라면 문제가 있었을 텐데 초대 안 했어. didn't invite. 문제가 없었어. were not. 있다 없다는 비동사 쓰고 not을 쓰면 되겠죠. 8번. If he hadn't missed the opportunity, 만약 그 남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남자를 고용했었을 텐데 기회를 놓쳤다. 과거 놓쳤다. missed. 그래서 고용 안 했다. 고용할 수 없었다. 고용 안 했다. 안 했다니까 didn't hire. 고용할 수 없었다 하면 couldn't 되지만 여기서는 didn't가 더 맞겠죠. 9번. If we had left earlier, 우리가 더 일찍 떠났더라면, 그 남자가 일찍 떠났더라면 그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들어오세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이죠. 근데 일찍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didn't leave.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서 couldn't avoid.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프린트 264쪽. 프린트 저번에 내준 거 그거 한번 내보세요. 264쪽.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As she didn't make a mistake. 그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시험에 통과했다. 이건 직설법이군요. 실제로 실수 안 해가지고 통과했어요. 그러면 실수를 했더라면 통과 못했을 텐데 if 주어 had pp had는 일단 써놓고 보고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 make, pp 형태, made, had made, 실수를 저질렀더라면 우크쇼마 have pp 일단 써놓고요. 통과 못했을 텐데니까 나 집어넣고요. 통과하다 동사 pp 형태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wouldn't have passed, 통과 못했을 텐데. 2번. As we didn't have enough time,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았어. We couldn't finish moving out on time, 제 시간에 바깥으로 move out, 이동해 나가는 걸 끝마칠 수가 없었지.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못 끝냈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었더라면 끝냈을 텐데 if 주어 had pp 가지고 동사 had 우리는 끝마칠 수 있으네. could have 끝마치다 finished. if 주어 had pp 할 때 had, could 주어 had pp 할 때 could have는 공식이니까요. 이 동사만 잘 봐서 맞춰 넣어주면 돼요. 3번. As she kept her bike outside, 그녀는 그녀의 자전거를 바깥에다 보관을 했었기 때문에 it became rusty, 녹이슬었다.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had pp, had not kept,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녹 안 슬었을 텐데 우쿠슈마 have, wouldn't have become rust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풀면서 내가 어디를 틀렸나, 내가 왜 틀렸나, 이것들을 계속 파악해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가정법에서 요 직설법하고 가정법을 이렇게 전환하는 이 부분이 개인마다 틀리는 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부정문 이것 때문에 부정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즉 해석이 의미 파악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틀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낫의 위치를 틀린다든가, 아니면 뭐,
가정법과 직설법이 헷갈려가지고 형태를 틀린다든가, 사람마다 틀리는 이 지점이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쭉 풀어보면서 내가 어디 틀리는가를 콕 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틀린 부분만 코칭을 받으면 돼요. 4번, As the car wasn't available. 그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연기해야만 했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if you had been, 비동사니까요. 우리는, 미룰 필요가 없었을 텐데, wouldn't have, 이거 틀렸어요. 이거 하나 빠졌다. 여기 head가 빠졌군요. Could you have PP 해야 되니까 wouldn't have had to delay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하나 틀렸군요. 5번 As my son got hurt 내 아들이 다쳤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일찍 떠나야만 했다. 안 다쳤더라면 떠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안 다쳤더라면 if you had PP had는 그대로 그래서 got의 PP가 got은도 돼요. get, got은 이렇게 해도 get, got 다 되죠. hadn't got 다치지 않았더라면 wouldn't have 여기 썼죠? 여기는 안 썼는데 wouldn't have had to leave 떠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6번 As Jenny spoiled the party 제니가 파티를 망쳐버렸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간을 못 가졌다. 제니가 망치지 않았더라면 hadn't spoiled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우린 좋은 시간을 가졌다. 우쿠시마 해보 이곳에 가지다의 PP 형태 좋은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7번. As they didn't agree to our plan. 그들은 우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실망했지. 동의했더라면, if you had PP, 동의하다의 PP 형태. 우리는 실망 안 했을 텐데, 우쿠슈마 have 해놓고, be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not의 위치가 여기 들어가는 거. wouldn't have been. 실망 안 했을 텐데. 8번. As she had a quick lunch. 그녀는 빠른 점심을, 이른 점심을 먹었다. 그녀는 빨리 점심을 먹었다는 뜻이겠군요. 그래서 속이 불편했다란 말이죠. 빠른 점심을 먹지 않았다라면 if you had PP, hadn't had. 속이 거북하지 않았을 텐데, wouldn't have felt. 느끼지 않았을 텐데. 9번. As I woke him up early. 내가 그 남자를 일찍 깨웠었기 때문에 그는 기차를 놓치지는 않았지. 내가 일찍 깨우지 않았더라면 hadn't woken him up. 그는 놓쳤을 텐데 would have missed 놓쳤을 텐데 10번 As I was careless 나는 부주의했었다 그래서 그를 그는 나를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부주의하지 않았더라면 hadn't been 비동사 PP 형태죠 그는 나를 믿었을 텐데 would have trust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 wish 가정법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So, I wish는요 앞에 했던 것만 알면 아주 편하다고 했죠. I wish는 뜻이 뭐뭐라면 좋을 텐데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지금 뭐뭐라면 이런 뜻이고요. had PP가 나오면 뭐뭐였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wish I were you. 내가 지금 너라면 좋을 텐데. I wish you were my. 그녀가 내 여친이라면 좋을 텐데. I wish I didn't have to meet. 그를 만날 필요가 지금 없다면 좋을 텐데. 만나야 되고 여친이 아닌 거죠. So I wish I could speak. 내가 지금 영어를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걸 말할 수 있어? 없어? 말 못해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안 좋아. I'm sorry. 영어를 말할 수 없어. Can't speak. 자, 여기는 과거 동사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과정. 그러니까 현재 말을 할수 없다는 말이죠. I wish I were rich. 부자라면 좋을 텐데. 언제 부자? 지금 내가 부자라면 좋을 텐데. 부자 아니야. 부자가 아니에요. I am not.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다는 표현이 I'm sorry나 I'm afraid. 유감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정법, 얘는 직설법이죠. I wish I didn't have to go there. 내가 거기 갈 필요가 없으면 좋을 텐데. 지금 갈 필요가 없으면 좋을 텐데. 갈 필요가 있어 없어? 가야만 돼.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I'm sorry. I have to go there. 가야만 해서 안 좋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I wish 다음에 가정 과거 완료. 가정 완료는 had PP죠.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좀 전에 여기서 if you had PP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if you had PP 나왔죠? if 빼고 I wish 넣으면 거하고 똑같아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에서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가 되는 거죠. I wish. 자, 만약 내가 move out 이사를 갔더라면 좋을 텐데 안 갔어. 유감이야. had money at the time 그 당시에 돈이 있었더라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 돈이 없었어. didn't have.
그녀가 그것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안 했어. Didn't do. 뭐 이런 식으로. I should have done it. 어제 내가 그것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Didn't do. 그녀가 내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Didn't accept. 내가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낭비했어, 안 했어? 낭비했어. Wasted. 과거.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러면 또 그 뒤에 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기가 문제가 많네. I wish는 아예 하지, I wish만. 여기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